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이 볼의 속해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대퇴 골프가 아시다 물론에 끼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법이 이학적 검진상 패트릭 테스트입니다. 패트릭 테스트는 굴곡 외전 외회전 그리고 고관절의 문제나 천장관절의 문제를 보는 검사로 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수기의학에서는 고관절의 가동 범위 제한과 그다음에 긴장도를 가지고 어느 쪽 다리에 하지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가 편중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활용합니다. 복사뼈가 외측 관절을 넘어가서 놓는 사자 형태를 만든 걸 기준으로 삼고 체크해보는 거죠. 외전, 외회전 시켜보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가동 범위와 긴장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왼쪽에 좀 차이가 있죠. 이쪽이 굴곡 외전, 외회전의 그 가동 범위와 긴장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이쪽에 좀 더 실린다는 소리가 들리죠. 그 말은 대퇴골두가 아스탈구름에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많이 밀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는 기법입니다. 인상적으로는 모자님들이 이제 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가볍게 대전자 수직으로 올라가면 중둔근, 소둔근이 있습니다. 장골룸 최상단과 대전자 사이가 전부 다 중둔근, 소둔근. 소둔근은 중둔근 속에 있으니까 거길 누른 뭐 건, 페이셜 건이나 뭐 슬래킹 건이나 이런 걸로 류백스를 좀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 이것도 같이 좀 풀어주면 굴곡 외전, 외회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아울러 대퇴직근. 대퇴직근은 전하장골국에서 슬개골 따라서 경골 조면에 갖다 붙잖아, 그죠? 그래서 대퇴직근, 투조인트 머슬이라고 하는 대퇴직근도 이 한약에서 현재는 복표가 됩니다. 거기도 이렇게 대퇴직근을 목표로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면 패트릭 테스트가 전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중둔근, 소둔근, 대전자 위에, 앞쪽에 근막장근,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퇴직근 이렇게 해주면 패트릭 테스트가 생각외로 많이 개선이 됩니다. 힘이 좀 떨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플렉스블 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걸로도 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힘이 안 된다. 그때는 대퇴골에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종축신경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뭐냐? 이렇게 ASIS, AIIS를 요런 밴드로 줍니다. 그럼 환자분한테 골반 핏이나 요수 핏이나 이런 데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어깨 관절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힘을 못 버텨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밴드를 이용해서 딱 보충을 하면 좀 그런 효과가 좀 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용하시고 고관절은 아스타블룸 관골부가 사실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하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스타블룸의 엔테거죠. 관골부의 전면각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15도, 13도 정도 돼요. 거기에 대퇴골두와 대퇴골경이 만나는 각도, 외반고, 내반고라서 125도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퇴골두와 대퇴상과가
엇갈리고 횡단면상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거 그런 거를 엔테 버전, 레트로 버전이라 해서 이제 전년각, 그 다음에 후년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해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학적 검사 걸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굴곡 외전, 외회전으로 다리가 외회전 잘 벌어지느냐 아니냐 이런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벌어진다면 내방수를 배체 안쪽에 집어넣어서 전면에 오고 외방수로 깍지를 띕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벨트가 여기 전상장골부가 전하장골부 사이에 오면 요런 라인 오면 되게 좋거든요. 좀 크게요. 그 안골부의 전염각 그 다음에 배태의 그 뭐 외방구 내방구 형태는 정사각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뭐 냅둬 이렇게 접근하는 건 의미가 없고 최대한 굴곡 외전 외회전 했을 적에 더 이상 굴곡 외전 외회전이 되지 않는 그 위치 정도에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첫 번째 트랙션 두 번째 루즈니 늘어나는 느낌 세 번째 스트레칭 되는 느낌 거기서 약간의 외회전 그죠? 3단계로 나눠서 트랙션 그러면 이게 되겠죠? 루즈니 3단계는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마지막에 약간 외회전 이걸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앙화의 상태니까 체중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굴곡 외전 외회전이 잘 돼요. 제가 하는 링케이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추나 기법 운용 방법에서는 고관절의 문제는 경추 4번의 가동 범위 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관절을 하기 전에 경추를 검진을 하지요. 가장 큰 경추 7번의 극돌기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뭐 요인이든 비요인이든 목덜미에서 잡을 수 있는 토피넌 뼈가 경추 7번의 극돌기예요. 거기서 6번 쪽으로 진짜 1mm만 살짝 올라오면 6, 7번 사이 이렇게 7번 요 극돌기 잡고 살짝만 올라오면 이렇게 6, 7번 사이 상하 관절 돌기가 됩니다. 거기서 6, 5, 4 해서 좌회전 지금 고관절 고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돌아갑니다. 턱선이 90도까지 돌아가는 게 정상. 경추는 굴곡 45도, 신전 85도, 측골 45도, 그 다음에 배전 90도입니다. 신전이 90도까지. 그래서 지금 경추 4분의 RM이 좌회전이 거의 90도에서 80도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자, 경추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후두골에서 내려와서 발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잡히는 극돌기가 경추 2번의 극돌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극돌기 끝이 알파이더, 끝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 번째 중지를 놓고 꼭 바로 밑에 붙여서 2번 중지를 놓으면 3번, 2번, 상하 관절 돌기가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 했을 때 이렇게 45도, 50도밖에 안 나오죠?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90도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추 2번의 좌회전 제한은 참고라고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를 좀 이따가 교정을 했을 적에 지금 좌회전 50도 정도 이게 얼만큼 더 개선이 됩니다. 경추 4번은 왼쪽 고관절을 지금 이완을 시켜서 풀었기 때문에 거의 180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고관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